안녕하십니까. 국민의 소리 TV 이수정입니다. 서울시는 올해 개관 6주년을 맞이한 시민청에서 1월 11일부터 1월 15일까지 5일간 시민 참여로 가득한 안녕하십니까 시민청입니다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행사는 공연과 전시로 구성되며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시민청 노래방과 시민청 예술과의 축하 공연 안녕하십니까 시민청입니다. 그리고 그간 시민청의 성장과 발전을 찾아볼 수 있는 시민청 다이어리로 꾸며집니다. 시신청사 지하에 위치한 시민청은 다양한 시민 참여형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서울시 대표 시민소통 플랫폼입니다. 2014년 1월 개관 이후 6살이 된 시민청은 하루 평균 6,555명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으며 시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. 한편 오는 1월 19일까지 시민이 만들어가는 시민청의 프로그램 중 하나인 작고 뜻깊은 시민청 결혼식 참여자를 모집합니다. 기존의 결혼 문화를 개선하고 소박하지만 개성과 의미를 모두 살릴 수 있는 결혼식을 만들고 싶은 예비 신혼부부 누구나 시민청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. 공연, 행사, 시민청 결혼식 등 시민청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시민청 홈페이지 또는 시민청 안내 데스크를 통해 가능하며 시민청 SNS 채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국민의 소리 TV 이수정입니다.